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제이 갤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삶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항상 무엇인가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나와 내 주변이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하지요. 인생이란 결국 행복과 불행 사이의 줄타기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행복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를 즐겨 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어제보다 더욱 행복해지시면 좋겠습니다. 타인이 주는 행복은 짧고 내가 만드는 행복은 길다. 행복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그들은 남에게 받는 행복을 진정한 행복으로 여긴다. 그래서 남으로부터 행복을 받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좋아하다가도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우울한 얼굴로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남이 주는 행복도 아름답고 값지다. 그러나 남이 주는 행복은 제한적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때때로 오다가 가다가를 반복하며 변덕을 부린다. 그러다 보니 행복의 그래프가 들쑥날쑥하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자신에게는 최고의 즐거움이자 기쁨이기 때문이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는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자신에게 있어 사랑하는 연인의 사랑과 같다. 행복을 남에게 의존하지 마라. 타인이 주는 행복은 짧고 내가 만드는 행복은 길다. 자신이 해서 행복한 일을 하라. 참 행복을 얻는 삶의 법칙. 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참 행복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삶의 영원한 화두이자 목적이었다. 참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독일의 시인 글라임은 이렇게 말했다. 남을 행복하게 하면 자신의 행복은 더 커진다. 글라임의 말처럼 남을 행복하게 하면 자신은 더 큰 행복을 얻고 그 충만한 행복에서 참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온 몸과 마음을 평안히 하는 것이 바로 참 행복인 것이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열정을 다한다. 그들은 남을 위해 열정을 바침으로써 그 대가로 참 행복을 누리며 인생을 즐겁게 살아간다. 참 행복을 앉아서 기다리지 마라. 그 어떤 행복도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간혹 온다고 하더라도 이내 가버린다. 참 행복은 나를 내려놓고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인생의 선물이다.